2023년 대한민국 역대 최대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을 KF21이 책임져왔다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국방력의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KF21이 전세계 방산시장과 군사력 판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상승시켰듯 이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 군의 전략 수준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중형 항공모함입니다. 이번 마덱스2023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통칭 CVX는 중형으로 형상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함명이 공개되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스키점프대를 폐지했고 함재기도 F-35B가 아닌 KF-21엔 마린온을 탑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세계 방산시장과 군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전력을 공개하는 자리인 마덱스 의특성상 대부분 마덱스에서 공개된 함명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깝게는 기동함대의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 차기호위함 FFX 배치 3 충남함부터 KDDX까지 모두 마덱스에서 먼저 함명과 구조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될 중형 항공모함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립형에서 전통적인 경사고상 선수용으로 바뀐 선수부, 스키점프대 대신 설치된 캐터폴트와 어레스팅와이어, 전형적인 항공모함의 함명을 따르는 항공데크 등 한국형 중형항모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규모인데요. 이번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한국형 항공모함 CVX는 4만 톤급 명실상부한 중형 항공모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항공모함을 배수량으로 구분할 때 2만에서 3만 톤급을 경항모, 4만에서 7만 톤을 중형항모, 그 이상을 대형항모 또는 슈퍼캐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4만 톤급인 CVX를 보고 간신히 중형항모의 턱걸이한 수준이네라며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확실히 질적 성능이 동급이라면 함정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더군다나 항공모함이 경우 배수량이 클수록 소티와 함재기 탑재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4만 톤이라는 규모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서해내 해화를 노리는 중국은 지금 당장만 3척, 장기적으로 5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물량 확보의 한계가 뚜렷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려면 우수한 성능의 함재기와 다량의 소티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 해군의 씁쓸한 버릇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고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위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깡패국가 트리오가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아래에는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차 하나 개발하는 것, 전투기 하나 도입하는 것까지 일일이 주변국들의 견제와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대외투사력이 강력한 해상전력은 북한, 중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해군에서는 신형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최대한 규모가 작아 보이기 위해 경합배수량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는 수만 톤까지 차이가 나는 만재배수량을 발표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부풀려 선전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항공모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CVX의 서류상 배수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작 4만 톤이었지만 다수의 KF-21엔 E-2D, 마린원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두 개의 캐터폴트, 함재기를 수송하는 두 개의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했을 때 만재배수량은 최소 7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도 슈퍼캐리어 직전에 7만 5천에서 7만 8천 톤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규모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도 어찌되었든 슈퍼캐리어는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CVX가 프랑스에서 추진했던 만재배수량 7만 5천 톤의 중형 항공모함 P-8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P-8는 총장 283m, 만재배수량 7만 5천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캐터펄트 함과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한 착함, 다시 말해 캐토바 방식의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을 계획 중이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전방의 항해용 함교를 후방의 항공관제용 함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CVX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함재기는 라팔 32대 이투시 조기경보기 세대 NH-95대를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외형적 유사성을 생각하면 CVX의 함재기 구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CVX의 경우 공격용 함재기로 KF-21N을 탑재하고 대잠 초기 헬기로는 이미독도함 마라도함에서 해상운용 능력이 입증된 MUH-1 마리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공중조기 경보기 영역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중조기 경보기를 탑재할 수 없다면 말장도루묵인데요. 함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중조기 경보기에 지원이 없으면 적진한 복판에서 눈을 감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CVX가 아직 스키점프대 방식의 경항모로 추진되었을 때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항공모함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스키점프대 방식의 항공모함도 조기 경보 헬기를 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정식 공중조기 경보기에 비하면 세발의 피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정말 움직이는 공군기지가 되려면 공중조기 경보기는 필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함상형 공중조기 경보기가 E2 시리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량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전폭만 30에서 40m에 육박하는 공중조기 경보기를 함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크기로 축소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196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E2 시리즈를 아직까지 고치고 개량하며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요도 제한적이라 생산성이 낮다는 걸 고려하면 결국 대한민국도 함상 공중조기 경보기로 E2D를 수입해서 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체 개발을 선택하기엔 수지타산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으로 PA-2와 함재기 구성이 상당히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탑재 수량에서 발생하기 시작할 텐데요. 함재기 탑재 수량과 소티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해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맞상대하려면 한 척의 항공모함으로도 가능한 최대 소티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155m 곱하기 33.5m의 초대형 경납고를 보유한 데다 HMWHS라는 독특한 장비를 통해 최대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은 신부 경납고, 탄약용 엘리베이터, 함재기 경납고까지 이어지는 구역에 긴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위를 몰이라 불리는 56개의 자동화 수레가 움직이면서 탄약 등 각종 물자를 항공갑판까지 배달하는데요. 이 덕에 승무원들이 탄약을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 보니 신속한 화기 관리와 취급이 가능하고 덩달아 함재기 전체 소티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작동 구조를 보면 KN-A2 자주포의 탄약 재장전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실제로 KN-A2의 독보적인 자동 장전 시스템이 최대 발사 속도, 지속 사격을 모두 2배 가까이 향상시켰듯이 HMWHS를 탑재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함재기만 최대 6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일평균 72소티, 최대 110소티에 달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일간 연속 작전을 수행해도 최대 420소티까지 유지가 가능한데요. 중국의 랴오닝함, 산둥함의 일평균 소티가 20여의 안팎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아직 푸젠함 이전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CVX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충분한데요. 그런데 심지어 프랑스의 PA-2,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교해도 CVX가 독보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안 방식입니다. 항공모함은 크게 함재기를 새총처럼 쏘아내는 캐터펄트와 함재기 후크에 와이어를 걸어 강제로 착함시키는 어레스팅 기어를 사용하는 캐토바,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륙하는 스토바, 이도저도 없이 스키점프대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스톱을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뉵니다. 이 중에서 PA-2는 C-132 증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는 캐토바 형식의 항공모함으로 계획되었는데요. 증기식 캐터펄트는 문자 그대로 항공모함에서 가열된 증기를 응축해서 캐터펄트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리 자체는 증기기관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원자력으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증기기관이 도대체 웬 말인가 싶지만 당장 그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10만 톤짜리 초거대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급조차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합니다. 현대에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에 적용된 C-13은 사출 능력이 40톤에 육박합니다. 2톤이 넘는 화물용 트럭을 2km까지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인데요.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6톤인 점을 고려하면 함재기형으로 개량한 KF-21N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함시킬 수 있는 출력입니다. 더군다나 증기식 캐터폴트는 연속 사출 능력도 뛰어나서 40초에서 50초에 한 대씩 사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문제는 구조가 거대하다 보니 내부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캐터폴트는 많을수록 이득입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한 캐터폴트가 많은 쪽이 더 많은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증기식 캐터폴트는 드문 경우긴 하지만 증기압이나 온도가 부족한 채 사출되는 콜드 캐터폴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함재기는 충분한 양력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해수면에 처박히고 마는데요.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 소요가 높아 관리 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출력이 좋다 하더라도 7만 톤이라는 한정된 규모 아래 최대한 많은 함재기를 격납해야 하고 여기에 만성적인 함정 승무원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단점들인데요. 더군다나 CVX가 건조될 때쯤이면 이제 막 해군항공대에 함재기 팔럿이 양성되었을 시기입니다. 아직 숙련도도 부족한 이 고급 인력들을 안전사고로 희생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이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바로 2부에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